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괴담설이 돌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괴담은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터무니없는 괴담과 거짓 주장에 부안해동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2014년 4월 9일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 의원, 괴담 즉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 그런데 올해 4월 18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문종 의원, 타블렛 PC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허위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보의 시선 집중의 진행자, 시민보 기자가 다시 묻는데, 태블릿 PC가 허위로 밝혀졌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하신 말씀인지? 허위라고 말하고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슬쩍 발을 빼는 홍 의원. 태블릿 PC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은 무엇일까? 보수 논객으로 잘 알려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에게 법원이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 이튿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홍문종 의원, 지금 헌재에서 8명이 다 찬성해가지고 지금 그 전에 대통령하고 딜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출처가 뭐냐고 물으니, 뉴스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 자리에서 반박. 홍 의원님께서 탄핵의 과정에 무슨 딜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 그 당시 탄핵의 과정과 특검의 과정은 다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때였는데 그러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딜을 했다는 말씀인지. 그리고 6월 11일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뇌물죄도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없다는 주장, 진실은?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으로부터 합계 1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SK그룹에 대해서는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2심에서는 뇌물 받은 액수가 더 커지고 1심보다 징역은 1년, 벌금은 20억 원 더 늘어났습니다. 징역 1년이 는 건 삼성 관련 뇌물 액수가 늘어섭니다. 홍문종의 말은 홍문종의 말로 반박이 가능하다.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괴담설이 돌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터무니없는 괴담과 거짓 주장에 부안해동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I used to think that I could not go on. And life was nothing but an awful song. But now I know the meaning of true love. I'm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If I can see it, then I can do it.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I can soar. I see me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I was on the verge of breaking down. Sometimes silence can seem so loud. There are miracles in life I must achieve. But first I know it starts inside.
of me. Oh, oh, if I can see it, then I can be it.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I believe I can fly. And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I can soar. I see me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R. Kelly의 I believe I can fly.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이 노래 제목을 조지강님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석하셨네요. 나는 프라이를 할 수 있어요. 아, 아주 멋진 해석입니다. 놀랐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김용민 라이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원래 5시 5분에 시작하는데 5시 5분부터 우리 방송 못 들으시는 곳이 있습니다. 또 지역에 훌륭한 지역 프로그램을 우선 들으셔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일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 김용민 라이브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첫 공개 방송을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6월 16일 낮 3시, 6월 16일 낮 3시. 장소는 서울 홍익대학교 근처 벙커원 교회입니다. 자, 함께 하고 싶은 분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김용민 라이브 입력하고 친구 추가한 다음에 공개방송 신청 쓰시고 성함,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세히 오시는 곳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김용민 라이브 입력하고 친구 추가한 다음에 공개방송 신청 쓰시고 성함,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반 1인까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속도를 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의문과 조화를 수령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북측 김여정 부부장으로부터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의 대한 조의문과 조화를 수령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속보 전해드렸고요. 라디오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정한나 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고 이희호 여사 별사와 관련해 오늘 판문점에서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습니다. 미국이 일부 동맹국과 함께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에 규정된 수입 한도를 초과해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현지 시각 11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평양 인근 산음동 미사일 시설에서 대형 건물이 지어지고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돼 이곳에 미사일 제조 시설이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를 세계 주요 언론들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그 배경과 파장을 포함한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삼성 뇌물 액수를 50억 원 더 추가해 이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밝히리.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 친일파가 어떻게 애국자가 됐지?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자,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임시정부 얘기가 잠시 나올 텐데요. 네네.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은 어딜까? 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지만 네. 여기는 트위스트로 좀 유명한데. 트위스트 해안가. 유명한. 아, 동쪽 해안가. 동쪽 해안가 있는. 동쪽 해안가. 네. 여기가 맞겠네요. 네. 여기 말고 또 중국 중심부. 또 충칭도 저기. 있고. 예, 예. 아 충칭이 아니군요. 아니, 중경 중경. 예. 예. 중경이나 충칭이나. 네. 예. 여기 아닌 예. 예. 처음 임시정부가 생긴 곳. 네. 네, 거기 네. 거기를 마치시면 되겠어요. 네. 중국에서 제일 먼저 서구화된 이곳. 네. 여기 가면은 또 저기 뭐야, 어? 한국인 또 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자, 뭐 우리말로 해서 네. 해도 되고, 네, 그제 말하자면 중경, 네, 또 중국식 표현 네. 충칭이라고 네. 해도 되고, 네. 자, 하나 중경 충칭은 네. 정답이 아니고 네. 최초로 생긴 임시정부 네. 거점. 네. 네. 여기 저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네. 그리고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재일의 발길이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약간 오늘은 돈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독립운동 세력이 분열을 해서 결국 친일파들을 살려주는 과정. 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예. 독립운동 세력 내의 뿌리 깊은 좌우 갈등 그 얘기도 나오겠네요. 좌우 갈등에다 좌좌 갈등까지 나와요. 좌좌 갈등도 있습니까? 좌좌 갈등도 있죠. 우우 갈등은 없습니까? 우우 갈등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좌좌 갈등은 총질을 했으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내부 총질이라는 그냥 비유적인 거 말고 진짜 총을 쐈으니까. 아 진짜 총을 쐈어요? 그게 결국 자유시 참변이 되는 거죠. 그래요. 네. 뭐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뭐였습니까? 결국 돈이에요. 돈. 돈.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레닌이요. 레닌이 그 조선 공산당에 네. 200만 불을 지원을 합니다. 200만 불이에요? 아, 200만 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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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 네. 루블. 네. 200만 루블을 지원을 하는데 이제 국제 공산주의 운동 코민테른이죠. 네, 네. 코민테른에서 이제 조선 공산당에 그 일본 제국주의랑 싸워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국주의랑 싸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네, 네. 그 코민테른에서 200만 루블을 지원을 하기로 하는데 아, 200만 루블이면 대체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일단 그때 이제 금화니까요. 네, 네. 금화니까는 딱 떨어집니다. 네. 일단 200만 루블로 한다고 했다가 결국 수령한 건 40만 루블이었거든요. 그때 그 금의 무게가 327.6kg. 그러니까 지금이 1kg이 711만 3천 원. 오늘 네. 오늘 금시장에서. 예. 그러니까는 327.6kg이면 233억. 아이고야. 지금 가치로.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치로 200만 루블이었으면 지금 금값으로 하면 1165억. 와. 이거를 이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금화가 가지는 구매력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돈이죠. 아니 그러면 그 돈을 다 받았다면 독립운동 뭐 날개 나는 거 아닙니까? 날개 나는 거죠. 예. 근데 그 돈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났다. 내분이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내분이 일어날까요? 일단요. 조선 공산당한테 준 돈이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코민테르나. 그런데 코민테르는 당시에 일국 일공산당. 그런 예. 일도 일지처럼 네. 아, 일국 일공산당.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공산당이 두 개였던 거예요. 우리 그거예요. 그래서 일명 이르쿠츠크파 상해파 이렇게 갈리죠. 아 이르쿠츠크파 얘하고 네. 상해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상해파가 수령을 하는데 그걸 이르쿠츠크파가 우리가 진짜 공산당이야 그러면서 그 돈을 막 탈취하고 서로 뺏고 뺏기고.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이 돈을 둘러싸고. 실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폭력 사태가 발생을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또 뭐 레닌하고 코민테르네에서 이게 우리가 뭐다 해서 거쪽에서 이제 조정을 해주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는 이 내부에서 이르쿠츠크파하고 상해파의 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물리적인 그러니까 1톤이 넘는 금을 운반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예. 40만 루블로 해서 네. 320kg. 네. 그것도 엄청난 양이죠. 그럼요. 금화인데 네. 그거를 이렇게 나르는 과정에서 이 난리가 났는데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둘러싸고 싸웠잖아요. 1차전이. 네. 그다음 2차전이 군권을 가지고 싸우게 돼요. 군권이요? 그러니까 군의 지휘통제권을 가지고 누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고 누가 대장이고 누가 밑으로 들어가고 이 군 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걸 가지고 싸우다가 서로 총질을 합니다. 독립군끼리.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게 자유시 참변이죠. 자유시 참변. 그래서 그거 하면서 무장해제를 당하게 되죠. 독립군들이. 누구한테? 소련군한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코르 그러니까 코리아가 코리
코리아가 이제 그 발음을 해서 공산당에서 코르 부류, 그러니까 하나의 국, 조선국 이런 네. 식으로 격화가 돼버리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걸 우리가 자초한 면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좌좌 갈등이죠. 예, 좌좌 갈등. 일단은 이 돈을 둘러싼 갈등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군권까지 해서 독립군의 무장이 완전히 해체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아, 지금 나라를 잃었는데 말이죠. 하나로 뭉쳐서 그 정말 뜻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돈 갖고 실갱이를 벌이고 뭐 폭력 사태까지 빚어지고. 아이고. 그리고 그 자유시 참변에 모였던 그 독립군 부대가 그 청산리 전투를 했었던 그 부대 그 부대들 그 부대들이 이렇게 무장을 해제되게 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좌좌 갈등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임시정부 내에서도 이제 좌우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아. 일단 이 오해가 그 당시에 이제 레닌에게 우리가 인민전선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예예. 그게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합쳐서 네. 힘을 합쳐서 제국주의자와 싸우라 이건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돈의 수령을 근데 김구 선생하고 상해 임시정부 우파는 이 돈의 수령처가 임시정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공산당이 레닌한테 받은 돈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횡령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횡령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횡령을 했다고 본 상태에서 네. 죽이는 거죠. 죽여요? 김립을. 길거리에서 죽여버려요. 김립이 누굽니까? 김립은 이제 공산당원이죠. 어. 김립이 이 돈을 횡령했다고 생각을 하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실상은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러니까 공산당이 공산당한테 돈을 줬지 공산당이 네. 임시정부한테 돈을 줬겠냐고요. 네. 그러니까는 임시정부 내에 당으로 본 거니까. 네, 네, 근데 네. 우리 그러니까 이 보수 그 민족 진영하고 네. 이 공산당하고 이 돈에 대해서 누가 관리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달랐던 거죠. 아니 그러면은 돈을 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한테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렇게, 레닌한테 그때 거리가 아, 거리가 너무 멀고 모스크바하고 전화를 걸기도 전화도 어렵고. 제대로 없던 시대에 아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돈은 왔는데 네. 치고받고 좌우 갈등. 네, 그럼 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김립이 길거리에서 살해당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해당했어요? 총 쐈죠. 총을 쏴서. 그리고 이제 그 시체를 거두지도 않고 버린 걸 또 고려 공산당원들이 와서 그거를 거두죠. 그러고 나서 임시정부가 폭파가 됩니다. 폭파가 된다는 건 진짜 폭파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 수사적인 표현입니까? 다 나간다는 얘기죠. 아. 좌우 갈등의 결과 예. 이 좌파들이 다 나가고 아. 우파 중에서도 네. 리더십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아. 이동휘 선생이 그때 나간 겁니까? 뭐 그런 식이죠. 이런 거에서 이 사람까지 죽이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좌우 갈등이 끝까지 치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극적인 사태가 네. 결국은 나중에 친일파한테 네. 그러니까 이 좌우 갈등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1920년대 독립운동이 멈춰버리는 사태가 벌어지죠. 아, 그 중요한 시기에. 그 중요한 시기에.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예. 이 어르신들 말고 엉뚱한 데서 독립운동에 맥을 이어간 사람이 생겨요. 누구예요? 김원봉 장군이죠. 김원봉. 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원봉. 네. 김원봉 장군이 그때 21살, 22살이었어요. 오. 네, 1998년생이시니까 예. 1919년에. 아, 1998년생이면. 1898년. 네. 1898년. 대학 2학년. 아, 그러니까는 예. 이분이 의열단을 만들었었던 시기에 21살이었어요. 예. 예, 예, 예. 활동을 하던 시기가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이렇게 난리가 나고 무기력해져 있을 때 네네.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김원봉 선생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주 푸대접을 받고 있는 네. 그러니까 상황이 됐어요. 예. 이 좌우 갈등이라는 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나서 김구선 이 갈등이 해방 전국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김구 선생님은 좌파 진짜 싫어하셨거든요. 그 북한 공산당을 아주 혐오했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그러고 예. 거기서 그러면 반공을 하는 사람이 네. 애국이 되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의 후광을 입고. 단지 이승만 대통령이 네. 좌익을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 네. 또 김구 네. 선생도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까지 했습니다. 좌익에 대한 혐오 거기에 네. 일조를 하셨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백범일지에서도 김립은 응징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거든요. 나오게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건 이제 1990년대에 소련 문서가 풀어지고 난 다음에는 예. 그 수령처가
임시정부가 아니라 네. 공산당이었으니까 이게 횡령은 아니었던 거죠. 아. 서로 이게 같이 좀 쓰자라고 좋은 말로 했어야 되는 걸 네.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 후유증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궁금한 게 아니 김구 네. 선생은 네. 명백히 친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뭐 애국자로 봤을까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해방 정국에서 네. 나중에 아 이거 아니구나를 빨리 돌아섰는데 네. 이승만하고 협조한 그 잠깐 사이가 네. 그 잠깐 사이의 실수가 예. 친일파들을 애국자로 만들어줘 버린 거죠. 해방 직후에 사실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구 선생이 합작을 네.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형이라고 불렀으니까. 누가? 김구 선생이 이승만 아, 보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더 많아요? 네. 어 알겠습니다. 승만이요? 그렇죠. 형님. 이형이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은 뭡니까? 상해죠. 상해. 예. 자 오늘 그 애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정답 만나보겠습니다. 4847번 쓰시는 분 의정부. 네. 1317번 쓰시는 분 울릉도. 네. 자 그리고 9218번 쓰시는 분 칭따오. 칭따오가 왜 나올까? 예. 자 그리고 2380번 쓰시는 분 황해. 황해가 왜 나와요? 예. 아, 그 상해 대신에 황해. 예. 자 그리고 4756번 쓰시는 분. 아. 정답 거의 근사치까지 갔는데 말이죠. 네. 송해. 네. 자 그리고 3571번 쓰시는 분 정답 속상해. 속상해. 아 이거 어떻게 되나. 진짜 속상한 얘기죠. 네.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지금의 정치 현실을 보면 많이 속상해할 것 같습니다. 네.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돼야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0407번 쓰시는 분 상해입니다. 임시정부의 분열상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알 건 알아야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상해 또는 상하이. 자 이건 정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유재일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재일이었습니다. 유재일의 발길이었고요. 자 선물 받으실 분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속 인터뷰 귀에 속 마음에 속 속속속 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칼 858 추락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32년 동안 한 곳만 바라보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또 한 번 사고 지점인 미얀마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칼 858기 가족회 지원단 총괄팀장 신성국 신부 연결했습니다. 신성국 신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성국입니다. 예, 지금 전화 음질로 보면 뭐 미얀마에서 전화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네네. 예, 예. 동네에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987년 대선,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는 그 대선, 이제 직선제 개헌되고 나서 첫 번째 대선인데, 이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칼 858기가, 이제 추락을 합니다. 그 폭파 사고로 추락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어느 바닷가에 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가 규명도 안 했고 뭐 동체를 뭐 확보한다든지 뭐 유해를 발굴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왜 이러나 하고 의문을 가지셨고 그걸 또 30년 넘게 파헤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신성국 신부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죠. 칼 858기 유가족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사고 현장 수색에 나설 것을 적극 요구했습니다. 사고 현장 수색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얘기고요. 신부님도 이 자리에 계셨어요? 네, 있었습니다. 네. 자, 근데 사고 조사도 안 했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사고 결과를 발표했단 말이죠. 네.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 말이죠. 왜 네, 현재 네. 이 시점까지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됐을까 하는 그런 네.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 우선 그 30년이 됐는데도요. 예. 이 사고 지점을 정부가 모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국토부가 주무 부처인데. 네. 그 국토부 사고 조사 보고서를 보면. 그 사고 장소가 아부다비에서 방콕 구간. 네. 아니 아부다비에서 방콕까지요? 아, 그 네. 그 구간이
5,012km입니다. 5,012km 이 사이에서 사고가 났을 것이다. 이게 발표 내용인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보고서 내용입니다. 아,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예, 네, 사고 지점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네. 아무개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은 1에서 100%까지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 그런 것 같죠. 예예예. 예, 예. 예. 아 그래 5,000km 요 사이에는 떨어졌을 것이다. 이런 발표. 아니 당시에 예. 뭐 언론으로 가만히 있었습니까? 왜 이게 당시 쟁점이 안 됐고 뭐 네. 이런 발표가 어딨냐라는 지적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전두환 정권에서 언론과 방송은 이미 안기부가 보도 지침을 내리면서 예. 다 관리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얼마나 철저히 관리했냐면 네. 안기부가 주는 소스 네. 그걸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쓰는 아하. 누구도 현장 조사를 예.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기부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무지개 공장의 그 내용대로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부님. 네. 그 이번에 미얀마 갔다 오셨어요. 네네. 미얀마에 무슨 일로 갔다 오셨어요? 제가 두 번 다녀왔는데요. 네네. 우선은 그 사고 지역이 어딘가 추락 지점이. 네. 예, 그것을 저희들이 좀 미얀마인들 현지인들로부터 네. 많이 좀 정보를 취득하고 왔습니다. 특히 그 1990년도에 네. 예, 항공기 랜딩 기어를 건져 올린. 그 어부를 저희들이 직접 만났고요. 또 그분이 엔진 그 보잉 707 그 엔진까지도 그분이 이제 건져올렸고. 아 그래요? 네네. 저희들이 이 칼 88기 비행기 그 사진을 갖다 가져갔는데 엔진은 똑같은 엔진이라고. 예. 그분이 증언을 해줬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그 동체가 어디에 침몰해 예. 있는지 이게 예. 특정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그분들이 이제 다 그 어근 탐지기라든지 또 아니면 그런 해양 장비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네. 좌표를 다 정해놓고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2011년도에도 또 엔진이 또 하나 건져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거의 같은 지역에서 네네네 예, 같은 엔진이 건져 올리고 보면 그쪽 지역이 주로 추락 지점으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동체 안에 네. 유해가 있을까요?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수색을 해봐야 합니다. 네. 예, 그분들은 이제 그물로 동체만 건져 올렸지. 그 기존의 그 커다란 동체. 네. 그 본체는 아직까지 수색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사람이 탄 부분, 예, 그쪽 부분은 이제 집중 수색을 하면, 예. 이제 유골이라든지 유품이라든지, 그리고 블랙박스 같은 것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블랙박스도요? 네네. 블랙박스가 나오면은 이 사고의 전말을 알 수가 있겠네요. 예, 상당 부분 알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블랙박스를 지금까지 건지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나서야겠네요. 당연히 나서야 됩니다, 국가가. 네. 알겠습니다. 최근 서울 고법이 1987년 칼 폭파 당시 무지개 공작 문건 내용을 추가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 무지개 공작이라 함은 네. 칼 858기 그 사건 이 네.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정보기관이 이걸 대선에 활용할 활용하라. 예. 예, 활용할 그런 방안이 담겨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뭐 유족분들은 의심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칼 858기의 이 폭파. 이 폭파에 예. 안기부가 관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실제 증거물이 나온 거죠. 증거물이 나왔습니까? 예, 이게 안기부 공작이 네. 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의심했는데 네, 네. 이제 2006년도에 이것이 이제 드러났고요. 네. 말하자면 그 공작 문건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7년 12월 2일부터 네. 이 사건, 칼기 사건을 북한에 의한 네. 테러 폭파 사건으로 만들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동원해서 국민 홍보하라. 네.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 13대 대선에서 집권 여당 민정당 후보 노태우 당선을 위해서 이 사건을 활용하라. 예.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3일 만에. 네. 이런 뭐 실행을 썼는데 근데 실행 전에 이미 이것을 기획한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 기획이죠, 사전 기획. 전에도 저희 방송 나오셔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고 하셨어요. 이 지금 승객들 통상은 네. 이제 외국인, 한국인이 반반씩 이제 탑승하게 돼 있는데 네. 그날따라 승객이 한 명 빼고 다 한국인이었다. 또 게다가 20대 노동자였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예,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뭐 기획된 공작이 아니었겠는가 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국제선은 예. 그 외국인 탑승자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두 명만. 네. 그 아, 두 명입니까? 나머지 예. 113명. 예. 전부 우리 노동자 중동. 에서 노라는 건설 노동자들. 네. 이 대부분 탑승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탑승하고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은 아무래도 국내 정치에서 예. 큰 여파가 미쳐질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승객을 그렇게 그 비행기 타게 만들었다. 뭐 네, 이 의혹 아니에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남은 분들이 예.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나 이런 한진중공업에서 많이 갔는데 네. 계약 기간이 몇 달이 더 남은 사람들이 이 비행기 다 탑승시켰습니다. 그분들은 일을 더 해야 되는데도 예예예. 예, 예. 예, 회사에서 네. 이 비행기를 타라고 심지어는 그 단체 티켓팅을 다 해버렸어요. 어. 그래요. 아, 정말 아직까지도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인데요. 예, 너무 큰 사건입니다. 규명돼야 할 진상도 많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좀 의혹 단계에서 이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거 정부가 나서서 이 의혹을 다 규명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사실 아니, 여부를요. 예.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럼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금 역할이 또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정부에서는 국토부가 네. 정부부처입니다. 네. 항공기 사고 조사는요. 예. 그러면 정부가 미얀마 정부하고 협의해서 네. 사고 조사를 공동으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되고. 예, 예, 예. 왜냐하면 이게 동체가 아직까지 수색된 적이 없거든요. 네. 그 동체를 빨리 수색하고 블랙박스하고 유해하고. 네. 이것을 지금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이거에 대한 재조사 예. 그리고 또 아이카오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중요한 잔해들이 나오면 재조사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카오 규정에 따라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예. 지금 7개월째 이거를 수색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은 왜 반대하시는지요?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네.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것도 한번 좀 취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아, 신부님. 네. 일단은 뭐 아직은 의혹 단계이긴 한데요. 네. 이 진실에 보다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네.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네. 아, 이게 말이죠. 참. 아, 너무 좀 뭐랄까요. 제가 코멘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신성국 신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칼 858기 가족회 지원단 총괄팀장인 신성국 신부와 함께했습니다. 6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봅니다. 김민희 씨. 네, 퇴근 정체가 늘면서 돌발 구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비봉 부근에서 있던 고장난 차는 모두 치워졌고요. 이후 서해대교 부근에서는 지금도 3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반대 서울 방면 몽탄 3터널 일대로는 작업 여파 받아 차량들 서행합니다. 이후 당진분기점 부근 1차로와 또 서평택 부근 2차로에서는 각각 장애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사이와 매송에서 용담 터널 부근 또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사이와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판교분기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더 가서도 광암터널에서 토평 사이와 또 구리에서 구리휴게소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서천공주간고속도로 서천 쪽으로 서공주 부근 2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 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차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경제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경제 완전정복 시작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현미 경제전문기자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두박과 함께합니다. 자,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조전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조의를 전달했고요. 관련한 브리핑이 지금 청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밝히고 있는데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희호 여사 추모로 민족 평화 번영 예,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예, 자세한 얘기는 또 순서 중에 저희가 소상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현민, 이 조양호 회장 딸, 막내죠? 네. 예, 3남매 중에 막내인데 14개월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진칼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현민 복귀는 월급을 받아서 상속세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예. KCGI가 뭐 어떤 사모펀드입니까? KCGI가 이른바 강성부 펀드라고 불리는 그거예요? 그거죠. 오. 그래서 원래는 공식적인 명칭은 그 KCGI 그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 그 내용을 영문 약자로 표현을 한 건데요. 15.98%를 가지고 있습니다. 2대 주주인데 이 진에어 노조도 조현민 씨의 그 복귀를 반대한다. 아이고, 그리고 참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컵 갑질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해서 외국인 신분으로 2010년부터 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게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네. 예, 네. 에밀리죠. 에밀리 씨. 예. 그런데 그 정작 M1 진에어는 아직까지도 국토부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항공사의 면허가 취소될 위기였는데 그렇죠. 직원들이 그 회사 밖으로 뛰어나가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예. 무슨 죄냐. 예. 이게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습니다. 여하간 이걸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주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내리 3일 동안 지금 한진칼의 주가가 매일 평균 3%씩 떨어져서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3거래일 연속 거의 10% 정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조현민 씨의 존재감이 이 정도인 거예요. 대단하네요. 존재만으로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야 우리는 참 멀었다. 예. 한진칼 전무로 오자마자 출근하자마자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네. 진에어 노동조합이 어제 밝힌 성명 보면 네. 참 그렇습니다. 2000여 직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한 심정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 네. 이런 표현으로 반대를 했는데 네네. 왜냐하면 이번에 아무튼 복귀를 하게 되면 아마 지금 3명의 자녀들이 좀 분할을 해서 아마 이 그룹을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중에 진에어의 경우는 아마 조현민 씨가 사실상 장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이제 조원태 회장 그리고 이제 칼로텔은 이제 조연아 씨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얘기들이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진에어 노동자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아니 조현민 복귀는 월급을 받아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KCGI가 밝혔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월급을 얼마나 받으려고 이거 가지고 상속세 낼 만큼 월급을 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조현민 씨가 받는 게 아니라 이거 저 조원태 씨가 물려받으려고 삼남매가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걸로 알려진 사람들은 아닌데 여간 지금 상속까지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합동 작전을 펼치고 있다. 네, 뭐 여러 군데 뭐 등기이사 거치고 이러면 또 예, 그러면서 또 이 하면 뭐 몇 년 모으면 또 가능하겠죠. 글쎄요, 그 진에어에서 하여튼 그 조현민 씨 복귀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 진에어라는 항공사를 조현민 씨가 외국인 신분으로 등기이사 자격을 갖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에어 지분의 60%를 가지고 있는 한진칼의 임원으로 복귀를 하면
사실상 건너 진에어를 소유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거고 일반직 노조에서는 그나마 조금 나아지려고 했던 그 대한항공 전체적인 회사 그룹 분위기가 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또 조종사 노조에서도 갑질의 반복이 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지금 또 변수가 하나 등장했어요. 예, 예. 미래에셋대우가 예. 지금 이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관해서 컨설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KCGI 앞서 말씀드린 그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가 여기서 돈을 꿨거든요. 3월하고 4월에 각각 200억 원씩 3개월씩 차입하는 조건으로 돈을 꿨는데 이거 만기 연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미래에셋대우가 안 해줬어요. 말하자면 한진그룹에 약간 힘을 실어주는 거고 KCGI를 견제하는 건데 여하튼 3월에 꿔서 이번 달에 그 갚았어야 하는 그 돈은 오늘 갚았습니다. 4월에 꾼 돈도 다음 달에 갚아야 되는데 이게 미래에셋대우가 KCGI가 지나치게 한진칼을 견제하는 걸 그 막으려는 그런 조치가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갑작스러운 조현민 씨의 복귀를 두고 엄마 이명희 1호재단 이사장 이 사람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일단 뭐 상식적으로 보면 엄마 역할이 없을 거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삼남매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율할 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엄마가 아닐까 싶었어요. 네, 그전에도 네. 뭐 상당한 뭐 어머로 양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네. 또 실제로 이제 지분을 조양우 전 회장의 지분을 받게 되면 엄마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 5% 넘는 지분을 받게 되는데요. 네. 지금 그 세 자녀의 지분들이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2%대에서 네. 뭐 0.0 몇 퍼센트 차이인데 이런 와중에서 이제 지분들을 다 받게 되면 이제 어머니의 지분이 상당히 강해지기 때문에 뭐 지분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아마 이 세 자녀의 이 어떤 그룹 분할 과정에서 뭐 상당히 개입을 했을 것이다. 뭐 상식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떻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속 문제, 경영권 문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조윤미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룹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그 컵, 그 물컵 갑질 관련돼 가지고는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14개월 만에 컴백을 했다 이 얘기고요.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이제 언니 조연아 씨죠. 그것도 조만간에 또 복귀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재판에 걸려 있는 그때 과거 이제 대한항공을 이용한 뭐 밀수 이건 때문에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데 이게 끝나면 또 뭐 만약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러면 또 복귀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다수입니다. 근데 조윤민 씨 자체로는 뭐 복귀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 입장에서는 예. 복귀와 함께 주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 새 이제 남매의 경우에 과연 이제 경영 능력이 확인이 됐느냐 이 문제에서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무리 이제 오너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으면 사실상 복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네. 오너가 되기도 힘든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그들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이 주식회사를 물려주고 이게 너무 일반화돼 있거든요. 예, 예. 사실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 부분은 이 주주들한테 회사를 사실은 이 권리를 나눠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는 상장을 하고도 이런 이제 기업들을 이제 개인 기업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또 시장에서는 바로 지금 주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 이렇게 되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예. 한진칼 주주총회가 내년인가요? 네. 이제 내년이죠. 내년이요. 오랜 지나갔으니까. 내년 그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씨 일가를 내몰 수도 있는 거예요? 글쎄 현재 상황으로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조현민 씨의 복귀 과정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한진칼 이사들이 재기능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을 거고 예. 한진그룹 측이 밝힌 조현민 씨 복귀의 변은 이거예요. 조현민 씨는 검증된 마케팅 전문가다. 그런데
마케팅에서 두각을 드러냈을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그분의 또 다른 이면에는 검증된 주가 하락의 요인이다. 이 부분도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룹 차원에서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를 이사회가 제대로 판단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한민국이 부족 국가도 아닌데 왜 몇몇 사람한테 의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이런 논란을 예상하면서 네. 생각보다 좀 이런 식의 나온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해보자면 그 3남매가 그다지 굉장히 친밀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그 상속 유류분을 이 회사는 네가 가지고 이건 네가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가지자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삼성의 경우에는 이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누운 뒤로 어머니 홍나희 씨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게 거의 몰아주기를 합니다. 대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입지가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예, 예, 일부 예. 지분도 양도를 하고. 그런데 지금 한진그룹에서는 몰아주기 뭐 이런 분위기는 보이지 않아요. 아마도 그룹 전체를 누가 어느 부분을 가져가고 이런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그분도 삼성 경영권을 노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돌던데 실제로 맞습니까? 이제 경영 일선에서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 워크홀릭이다 그리고 글쎄요. 그 못지않다 그런데 이제 이 집에서는 엄마의 생각이 되게 확고했던 거죠 아들 쪽으로 밀어준다 네. 작은 호텔만 경영해라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었다면 지금 한진그룹은 글쎄요 앞으로 뭐 조원태 회장이 취임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 알 수 없고 또 한 가지 이 집에서 그 이명희 씨가 가지고 있는 권위 아니면 어떤 그 갈등 조정 능력이라는 게 홍나희 여사하고는 좀 결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또 사례를 봐도 사실 이 대한항공에 대한 이 가문의 좀 그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또 상당히 또 강합니다. 과거에도 그 조연아 전 저 대한항공 부사장이 그 땅콩 해양 관련 당시에 집행유예가 끝나기도 전에 칼 호텔 사장으로 돌아가면서 또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강하니까 이번에 또 조기 복귀에는 네.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조현민 씨 정말 인물이에요. 벌써 저희 12분에 네, 시간이 지났어요. 이 아이템만 갖고. 욕심쟁이. 아, 네, 그래요. 아주 존재감 장렬입니다. 네. 예. 입국장 면세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연 지 이제 두 주가 다 돼가고 있는데 매출 성적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별로예요. 별로? 일평균 오. 매출이 1억 7천만 원. 원래 이 인천공항공사가 기대한 건 그래도 매일매일 3억 원씩은 벌겠지 했는데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용객들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보면 별로 살 게 없다. 이 반응 하나하고 또 한 가지가 예. 이게 면세한도하고 구매한도가 다르잖아요. 구매한도는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600달러가 자연스럽게 늘어났거든요. 예.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총합이 늘어났는데 면세한도는 600달러 그대로예요. 근데 이때 어떤 거부터 면세를 해주냐면 그 입국장에서 산 거, 국산품 이거 먼저 해주니까 그런데 입국장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쇼핑하는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서는 한도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 많이 사지 않으려 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직은 좀 네, 낯선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입국장 면세점이 없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홍보는 그렇게 많이 해도 약도 약한 부분도 있는데 근데 해외 사례를 봐도 사실 입국장 면세점이 그렇게 큰 곳은 잘 없습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도 히드로 공항에 가보면 입국장 면세점이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담배 안 팔고요. 우리나라 입국장 면세점보다 오히려 크게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사지 못한 것을 한국 이제 국내에 들어올 때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살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는 거고 또 국내 입국장 면세점에서 약간 우리가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지 말고 국내에서 사라는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 입국장 면세점을 크게 확대를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네. 들어올 때 사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
그러거든요.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국내에서 우리가 세금을 다 내고 사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면세를 해주는 이유는 해외에서 쓰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관세를 면세를 해주는 건데 네. 근데 들어오는 건 얘기가 다른 거죠. 예. 국내 들어와서 쓰는데 해외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소비를 하게 한다? 그러면 만약 내가 돈이 없어서 해외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억울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 두 가지를 사실 같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면세 한도를 올리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이번 달 말에 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면서 여기에서 조정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면세 한도가 현실적으로 좀 조정돼야 한다는 요구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매 한도는 2006년 1월부터 계속 13년째 유지를 하다가 이번에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600달러가 늘어난 거고 면세 한도는 2014년 9월에 종전 400달러였던 게 600달러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5년간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물가 상승률 씀씀이에 비해서 지나치게 금액이 적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모두의 경제 함께하고 계신데요. 추경 공방.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추경도 나름대로 그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통과되고 집행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네. 이렇게 지금 계속 느려지게 되면 통과가 되더라도 사실 하반기부터 돈이 풀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바로 올해 하반기 경기 부양하는 데는 이제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게 됩니다. 네. 자,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국회는 공전이고. 네. 6월 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여요. 저녁에 속보를 보면 일단 미세 조정 절차는 남겨뒀는데 그 두 야당하고 어쨌든 여당이 만나서 원내대표들끼리 아주 기술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6월에 국회 열자까지 얘기가 지금 됐다는 속보가 나오거든요. 예, 예, 여기에서 예. 뭐 지지고 복든 아니면 멱살 한 번씩 잡든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자. 네. 이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요. 국민들의 눈총을 언제까지 이거를 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예.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장외에서 투쟁하는 것보다는 네. 장내로 들어와서 이런 예. 경제적인 문제로 싸우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없잖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모두의 경제 박병렬 기자, 박연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이 두 번째 방문국인 노르웨이에 도착했는데 핵심 일정은 오슬로 포럼 연설입니다. 잠시 후 7시부터 KBS 1TV와 동시 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주파수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뵙겠습니다.